세계 최고의 기록을 찾는 신나는 사진여행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무엇입니까?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 흰 긴수염고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. 흰 긴수염고래, 블루웰이라고 하는데요. 대왕고래라고도 합니다. 이거 다 자라면은 몸무게가 160톤이고 길이가 2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. 대단하죠? 갓 태어난 새끼고래조차도 7m에 다다른다고 합니다. 엄청난 크기입니다. 대충 크기를 보면은 40m짜리 버스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40m짜리 버스보다 그레이 웨일, 즉 회색 고래가 더 크고요. 요 회색 고래보다도 블루 웨일, 대왕 고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. 오른쪽에 보이는 뼈는 이 대왕 고래의 뼈입니다. 보통 33m까지 자라날 수 있고 150톤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. 대단합니다. 자, 이 한국어로는 대왕고래, 흰 긴수염고래, 청고래, 흰수염고래 이렇게 불리워지고요. 영어로는 이 대왕고래를 블루웨일이라고 부릅니다. 옆에 인간이랑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요.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.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바로 이 대왕고래인 것이죠.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크냐? 32m짜리 대왕고래를 한번 비교해봅시다. 나머지 고래는 비교도 안 되고, 자, 이 70kg짜리 인간 2,667명에 해당하는 몸무게 또는 5톤짜리 코끼리 이 40마리를 뭉쳐놓은 거랑 같은 몸무게를 갖는다고 보면 됩니다. 실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동물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포유류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은 바로 이 대왕고래입니다. 몸 길이가 31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관찰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기록을 세운 고래는 무려 33.58m까지 자라난 그런 개체도 있었다고 합니다. 진짜 대단한 거죠.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왕고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. 뭐 코끼리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공룡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대왕고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. 자, 인간은 저 밑에 있네요. 굉장히 작죠. 자,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이 대왕 오징어입니다. 최대 길이 20m, 몸무게가 1톤까지 다다른다고 하는데요. 아, 이거 완전 괴물이네요. 그렇죠? 이렇게 큰 오징어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육상에서는 이제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육상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. 아, 무려 길이가 7.5m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해요. 자, 그 다음에 파충류 중에서 가장 큰 파충류는 바로 이 바다악어입니다. 이 바다악어는 수컷 같은 경우 다 자라면 7m까지 자라고요. 몸무게는 1톤에 이른다고 합니다. 굉장하죠? 상어도 잡아먹을 수 있대요. 이 정도면. 자,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아르트로 플레우라라고 하는 진해입니다. 약 3억 년 전에 살았던 대형 진해인데요. 무려 2.6m까지 자라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2.6m짜리 진해라. 정말 징그럽죠? 자, 지금 보고 있는 잠자리는 메가네우라라고 하는 40cm 정도 되는 거대 잠자리입니다. 이것도 한 3억 년 전 번성했다고 하는데요. 이런 잠자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었다면 진짜 끔찍했겠죠?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곤충은 뭘까요? 바로 타이탄 하늘소입니다. 뭐 몸 길이가 20cm, 폭은 6cm까지 다른데요. 이건 뭐 곤충이 아니라 거의 동물 수준이네요. 정말 징그럽네요.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 흰 긴수염고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기록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